세상에 마라탕 재료가 둘 뿐이라면 선택하시오? 목이버섯이랑 느타리버섯. 저는 목이버섯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느타리버섯. 청경채랑 얼갈이? 아, 이거는 조금 쉽다. 청경채. 분모자랑 납작 분모자?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이거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?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.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지? 그러면은 납작 분모자. 분모자 뭘 하지? 납작한 거보다는 통통한 게 더 많이 먹은 느낌이니까 분모자. 옥수수면 당면. 아, 이것도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? 그래도 좀 더 쫄깃한 당면이 낫지 않을까? 게맛살 어묵. 아,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데? 진짜 나 선택을 못하겠어요. 게맛살이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게맛살. 푸주랑 두부피. 이건 진짜 너무너무 고민된다. 마라탕에서 이 둘 빠지면 진짜 안 되잖아요. 그래도 푸주는 포기를 못하겠다. 푸주. 새우랑 메추리알.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? 통통한 새우. 치즈떡, 고구마떡. 저는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구마떡.